알겠어. 아, 정말 보고 싶다. 그날 확실히 오는 건 오는 거지.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래. 한번 저기다 잘 있지? 예. 아이고. 아이고, 보세요. 아버지, 얼른 그 간병인 피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왜 또? 엄마가 다리를 삐끗해서 그 병원에 가 계시대요. 아니, 뭐, 아니, 환자가 거꾸로 돼가지고 이 병원으로 들어왔어? 아니.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가지 마. 얘 왜 여기로 와? 아니, 아니 무슨 병원에 병실이 없단 말이야. 아이 할아버지랑 바꿔서 쓰시면 되잖아요. 예. 내가 그 화상 얼굴만 봐도 진저리가 나는데 왜 같이 있어? 스톱 스톱. 아유 갈 거야. 아유, 나 집에 갈래. 아니, 지금 맞고 있는 통증주사 다 맞아야지 태어날 수 있다잖아요. 하룻밤인데 그것도 못 참아요? 못 참아. 아이고 얘 내가 너희 할아버지 얼굴 안 보는 게 나. 그 화상 얼굴 보느니 차라리 내가 더 아픈 게 낫지. 아유 하윤이, 하윤이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모두 하루도 못 같아요? 아니 아니야, 난 안 보는 게 약이야. 얘가 어디서 온 거야? 안 돼. 아이고, 화문자 아주 꼴 좋구만. 왜? 나 다친 거 보니까 속이 후련해? 날 쓰러뜨리는 화문자 마음만 하겠어? 뭐야?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병원 얘기 한 군데밖에 없나? 왜 해필은 이 병원으로 아주 사단을 만들어? 당신 또 쓰러뜨리려고 됐어? 아이고, 미안하구만. 내가 한 큐에 그냥 확 무스러져 줘서. 아유, 두 분들 다 좀 진정 좀 하세요. 아이, 건강해야지 싸우는 것도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영감 얼굴만 안 보면 만년도 더 살아. 그 쭈그렁망태의 얼굴로다가 만년 더 살면 꼴 좋겠다. 하여튼 그놈의 욕심은 줄지도 않아. 아이, 예, 저기 이번에는 그 사모님이 다리를 다쳐서 그 병실에서 하룻밤 묵어야 된대요. 하룻밤을요? 저기 그래서 영감님이 저기 우선은 매점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그 기다리시라네요. 저기 눈치 봐서 내려오신다고요. 그럼 얼른 들어가보세요. 꽃 찾으시면 어떡해요. 예. 얼른요. 놀랐어요? 예. 미안해요. 집중하고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살짝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아, 재고 파악하러 나오셨어요? 네. 이번 주말에 출장이 있어서 미리 체크해둘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의자를 이룡 씨가 만드셨어요? 아, 지난번에 못 쓰게 된 목재들 갖고 만들던 거 그냥 두기 뭐해서 마무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나뭇결을 참 잘 살려서 만드시네요. 나무랑 참 대화가 잘 통하시나 봐요. 예? 나무는 지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문이나 결로 말해주는데 이룡 씨는 그런 나무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 흉내내서 한번 만들어본 건데. 그러세요? 아, 아버님께서 이룡 씨한테 좋은 재능을 물려주신 것 같군요.
과찬의 말씀을. 근데 사실 이거 원래 자작나무를 만들면 더 괜찮을 텐데. 자작나무요? 예. 원래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가 자작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아직도 그 의자 갖고 있는데 지금 친구 집에 잠깐 맡겨뒀지만 앉을 때마다 마음이 듬직해지고 편안해져요. 자작나무라. 그거 괜찮은데요? 튼튼하고 운치도 있을 테니. 예. 우리 아버지가 직접 나무를 구하러 가실 때마다 저도 따라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나무 패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 옆에서 자작나무 껍질에다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요. 밤에는 껍질들 모아서 불도 피워주시고 거기다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그때 나무 껍질 타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자자작작 그랬는데. 왜 자작나무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무라잖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나무를 좀 보러 가는데 저 자작나무도 있으면 한번 구해볼게요. 이룡 씨가 자작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저희 신상품으로 꼭 좀 개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아우 사장님,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좋은 의자로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 변호사님, 틀림없이 가기로 했다니까요. 시어머님이랑 백일홍 씨 식구들이 함께 살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을 하나 구해드리러 가니까 차고 없이 해주세요. 전원주택이요? 네, 사랑이라는 애를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갈게요. 그래요, 그날 뵐게요. 아휴, 백일홍 드디어 팔자 피는구나. 우리 한명이가 좋아야 할 텐데. 일홍 씨! 업무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갖고 온 샘플이야? 사장님이 가져오신 건가?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 어디서 단 거야? 이거요, 저기 폐자재들 버리길래 아까워서. 웃기시네, 진짜. 폐자재 좋아하시네. 안 그래도 자재가 매일같이 없어져서 누구 소행인가 했는데 이거 완전 도둑고양이 한 마리 들였네. 예? 바른 대로 이실 짓고 해. 백일홍 씨가 자재 훔친 거 맞지? 아니에요. 엄마장님, 저 절대 아니에요. 좋은 말 나서 이거 안 되겠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정신 차리지? 엄마장님! 엄마장님, 저기요!